아, 오늘 그 YG의 두 이사님이 방송 출연하셔서 매니저분들이 세 분이나 오셨다고요. 네. 아, 이사님이세요, YG에?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구나. 네, 한번 저희 움직이면 막 정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약간 부담돼요. 요즘 진짜 그, 진우션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저기 틀면 나오던데. 아, 네. 재밌어요? 그래요. 힘드세요? 어때요?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예. 재밌어요. 네. 션은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11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늘 Sorry.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이제 사실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셨다라는 이 말이 네. 저희한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오랜만에 왔는데 완전 또 새롭게 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이제 나이 이렇게 먹어가갖고 뭐 예. 30대 분들이 너무 기다렸다고 이런 말 해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어떤 좋아요. 공백기가 사실은 못 느껴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참 아, 신기하죠. 네. 예, 예, 예. 저도 좀 그래요. 예. 그냥 뭐. 네. 잠깐 쉬다가 네. 처음에만 좀 어색하고 아 맞아 내가 놀던 물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저도 공백 기간이 안 느껴지는 네. 것처럼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요즘 후배들을 보면 어때요? 귀엽죠. 그렇게 네. 또 많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도 않죠? 좀 느껴져요. 아, 느껴져요? 어떨 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이렇게 좀 어리잖아요. 예, 예. 네,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가 몇 년생이라고 얘기할 때 아 그치. 아, 막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네. 와, 뭐 진짜 90몇 년도 막 2000년생도 네. 있고 막 이러는 거 진짜 네. 자식벌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예. 그래도 또 같이 노래하고 한 무대 서면 또 그런 게 싹 없어지죠? 네. 예. 그 진우션이잖아요. 무대 올라가면은 뭐 진우션이니까. 네. 예.